오늘 모질러 커뮤니티와 웹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저희한테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항상 오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들을 몇 가지 풀어드리는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네 가지를 하려고 그러다가 네 가지만 하면 너무 좀 재미없으니까 나도 또 따라하는 것 같고 해서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 가장 첫 번째 미신 중에 하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출발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대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뭐 이런 이제 대부분이 미신이 있습니다. 네, 안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이자 안티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픈소스의 그 처음 시작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 제가 그 제주대학교에서 오픈소스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의 첫 시간에 제가 학생들하고 하는 일이 저 레볼루션 OS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상영을 하고 같이 보는 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혹시 여기서 레볼루션 OS 영화를 보신 분? 1%가 안 되시네요. 네. 저 영화는 1980년대, 90년대에 그 오픈소스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사실은 저걸 이제 DVD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왔어요. 네. 나중에 한번 저 영화를 보십시오. 네. 근데 그 영화의 첫 장면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I was in Agenda 2000, and one of the people who was there was Craig Mundy, who is some kind of high mucky muck at Microsoft. I think vice president of consumer products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hadn't actually met him. I bumped into him at an elevator, and an elevator. And I looked at his badge and said, ah, so you work for Microsoft. And he looked back at me and said, oh yeah, and what do you do? And I thought he seemed just as some sort of a tad dismissive. I mean, here's the archetypal, you know, guy in a suit looking at a scruffy hacker. And so I gave him a 1,000-yard stare and said, I'm your worst nightmare. 이게 가장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저분이 이제 성당가, 뭐죠? 성당가 시장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에릭 레이먼드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오픈소스를 첫 정립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저 안의 내용들은 더 재밌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오해를 갖고 있죠. 다음을 보시면, 또 오픈소스를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저 이제,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네,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뭐랄까요, 70년대, 80년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메카시즘이나 아니면은 이런 냉전 시대였어요. 냉전 시대에, 사실은 뭔가 나누고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도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또 오해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오픈소스 또는 뭐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하나만 더 보여드려서 아마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Ideas that led to what is now called open source. Where, how did that begin? Who began that? Well, it actually began with the start of computers because at that time, software was just passed around between people. And I think it was only like in the late 70s, early 80s, that people started really closing up their software and saying, no, you can never get a look at the source code. You can't change this software even if it's necessary for you to fix it for your own application. And you can actually blame some of that on Microsoft. They were one of the real pioneers of the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소프트 운동, 오픈소스 운동이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대의 것이 아니고 원래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쉐어하고 있었던 자산이었다는 거죠.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떤 그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대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그냥 공유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프트웨어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의 오픈소스들이 지금 많이 어떤 소프트웨어 성공하고 뭐 아직 뭐 그 상용 소프트웨어 대응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그 오픈소스로서 지금 어느 정도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냥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대에 되는 뭐 어떤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원래 개념이고 사람들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리눅스나 아파치나 MySQL이나 뭐 Python 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파이어폭스, 워드프레스 같은 어떤 그 오픈소스가 성공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었고 또 그것이 지금은 뭐 그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든지 아니면 MIT의 오픈코스워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공유 문화를 지금까지 만드는데 사실은 그 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픈소스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상용 소프트웨어 원래 냈으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유 자원을 더 이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오픈소스가 그러면 단순히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냥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게냐?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저게 2007년도에 그 한 연구 기관이 가트너가 말한 게 이거예요. 2011년도까지 80%의 커머셜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들도 오픈소스 코드를 가지고 할 정도로 오픈소스가 잘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되게 저런 회사들은 예언을 많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지금 2012년이 됐는데 사실 실제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저 안드로이드 폰, 맥북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FreeBSD하고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코드가 없는 게 역시 없다라는 거죠. 80%가 아니라 거의 90%, 100% 정도 된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고 네.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자기네 그 오픈소스 레버러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오픈소스 코드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소프트웨어 일부를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제 라이선스까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대개 이제 오픈소스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람들하고 나누고 쉐어하고 공유하고 이런 어떤 목적으로 되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되게 그런 어떤 좀 투철한 어떤 뭔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는 그 오픈소스 개발자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게 어떤 목적으로 당신이 오픈소스 코드를 커뮤니티에 참여합니까? 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지적 자극 및 호기심. 네. 얼마 전에 그 화성에 참여한 캐라스티. 그 호기심이 그 첫 번째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자기의 어떤 프로그래밍 스킬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록을 한번 보면 왜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정도가 퍼블릭 소스 코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라는 거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기적인 목적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거죠.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자기가 뭔가 내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여했다고 하면 그 오래 못 가더라고요. 되게 하다가 좀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 자체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가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되게 이제 언제 오픈소스를 참여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나이가 보시면은 18살, 9살 되게 처음에 오픈소스 참여해서 되게 24살 뭐 이렇게 피크 치고 그때부터 쭉 떨어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 피크 한번 딱 올라간 적이 있죠. 26인가 28인가 저기에서 제가 참여를 제가 10년 전이니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픈소스에 참여한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실제로 어린데
왜 우리 같은 이제 나이도 노령이 안 되느냐 하면 이제 크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안 돼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국 분들은 이제 뭐 9-5 출퇴근을 하니까 남는 시간이 좀 많아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내가 하는 일이 실제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그게 회사 일이냐 내 일이냐 이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죠. 뭐 그런 이유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또 많은 국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가 좀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오해가 뭐냐면 그 되게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되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에서도 서구 유럽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깨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하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구글 서머버컨드라고 하는 그 매년 구글에서 대학생들을 리크루팅을 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한 200개가 넘는 오픈소스 재단 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하고 멘토링을 맺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과제로 주고 과제를 완수하면 돈을 주는 이런 이제 그 여름에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2005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 대략 그 현재 한 150개 단체가 참여하고 그 한 1200명 정도가 매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통계를 보면 네, 이렇게 뭐 그 구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멘토들 이렇게 뭐 서밋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통계를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2011년도에 업체들한테 참여하게 됐던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 말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의 그 레이트를 보면은 제3세계 나라들 예를 들어 인도라든지 차이나 뭐 폴란드, 브라질, 루마니아, 스리랑카 노예죠.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 매년 한 명, 두 명 아마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스리랑카가 33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숫자인 거죠.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실제로 오픈소스 코드를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게 2008년도에 그 업셋된 탑 10 유니버스티,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의 숫자가 가장 많은 학교를 선정한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1등이 어디냐면 스리랑카에 있는 네, 모투아 대학이라는 학교가 24명으로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는 폴란드, 브라질, 그다음 중국, 인도, 헝가리 뭐 이런 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나라에서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오픈소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자기 개발을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키게 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국적을 기반으로 이렇게 뭐 약간 레이트를 이렇게 정해놓은 그걸 보시면 더 확연하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뭐 서구 유럽이 많긴 많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게 뭐 중국이나 인도나 특히 동부 유럽들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남미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는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커뮤니티를 참여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오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사실은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커뮤니티긴 하지만 실제로 그 외의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잘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하얼리 오픈 파티션 컨테스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그 아까는 이제 서머 코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면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뭐 해야 될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로고를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좀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걸 하면 뭐 티셔츠 선물도 주고 뭐 이런 쿠폰을 주는 거예요. 뭐 구글 뭐 관련 쿠폰 줘가지고 뭐 상품 같은 걸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한 뭐 400여 명 정도가 1200개 과제 같은 걸 이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코드인이라고 해서 구글 코드인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48개국에 361명이 참여해서 7주 동안에 뭐 2,167개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이대가 되게 보시면 13살, 14살, 18살부터 16살까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슈 트래커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여기 보시면 뭐 티카 프로젝트의 로고 디자인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자기가 조그마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뭐 많이 그 들어두는 얘인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와이어디지의 표지 모델이. 네. 와일드지의 표지 모델이 된 이 친구는 그 브레이크 로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브레이크 로스는 파이어폭스 버전을 처음 만든 친구예요. 근데 파이어폭스가 처음 만들었을 때가 대략 20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003년부터 해서 1.0이 나온 게 2004년에 끝났습니다. 한 1년 정도 개발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개발할 때 이 친구가 그 개발에 참여했어요. 근데 뭐 주도적으로 참여했겠죠. 그래 그러니까 와이드 표지로 나왔겠죠. 그 친구 나이가 그때 몇 살이야? 몇 살인지 아세요? 그 친구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그 13살 때 이 친구를 넷스케이프 인턴으로 보냈어요. 대학교. 이제 인턴 하는 일이 뻔하죠. 가지고 앉아 있으면 뭐 특히 넷스케이프는 브라우저 밴더니까 브라우저에서 이제 뭐 오류가 난다든지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턴들이 이렇게 뭐 검증을 해봐요. QA라고 하죠. QA를 해보고 웹 프로그램 뭐 웹 사이트가 이렇게 잘 동작이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보고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제 개발자한테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제 그걸 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 어머니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13살의 애를 마치 그 13살의 애들 다음에 인턴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친구는 SK에서 인턴을 하고 하다가 이제 모질라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파이어폭스의 첫 프로젝트 명이 피닉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피닉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저 친구 뭐 할까요? 저 친구 파이어폭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소드버스 유주한 분처럼 뭐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아마 페이스북에 조인을 했나?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어쨌든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참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 네 번째, 저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니까 뭔가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닉스 커널 2.0.26의 코드를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했던 숫자를 보면은 전체 개발자의 2.5% 정도의 숫자가 50%의 코드 커밋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7%가 나머지 반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멤버들이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서 네, 굉장히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코어 멤버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어보시면 오픈소스가 처음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유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체어링을 할 때 아, 이 코드가 좋고 이 소프트웨어가 좋으니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멤버들이 항상 그 커뮤니티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파이어폭스 그 도움말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코드가 아니죠. 그냥 문서 작업이에요. 그냥 그 파이어폭스에 대한 도움말을 저희가 문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 도움말 작업을 하는 사람 저 도움말이 몇 개 정도 되냐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저 파일 문서 내용이 책 뭐 한 권은 뭐 좋게 넘어가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주로 이제 저는 파이어폭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 파이어폭스 썬더버드 이런 그 로컬리제이션하고 프로덕트리제이션에 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그 다음을 눌러보시면 되게 이제 이런 그 서포트 모질라 서포트 쪽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커뮤니티를 모아봤는데 저희가 그 제가 아까 전에 캡처를 뜬 거예요. 캡처를 떴는데 저희가 총 239개 문서가 있는데 250개 문서가 있는데 그중 239개 작업을 했습니다. 95% 정도 작업을 했고 지금 이 작업이 그 전 세계 모질라 커뮤니티 작업 중에 가장 모질라 서포트에서 가장 높은 레이트 저희가 작업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3개월 만에 5명이 작업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 중에 이제 제가 한 것도 꽤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정도가 저 작업을 계속 꾸준히 했어요. 한 명은 미국에 있고 또 뭐 한 명은 저희 제주에 저희 대학생 저희 학생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도 있고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호응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계속 파일이 계속 바뀌거든요. 영어 문서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과정을 계속 작업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지금까지 저 모질라 소프트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40명, 50명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하겠다고 뭐 신청하고 뭐 계정 주고 이랬던 분들이 근데 실제로 저 5명이 그 몇 달 만에 저 작업을 해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개별 커뮤니티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는 서로 모여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GitHub이라는 사이트는 처음에 시작은 그 오픈소스 개발자 소셜 네트워크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오픈소스 커뮤니티 멤버들이 많이 모이는 장을 보시죠. 네. 지금 현재 한 1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지금 저기서 그 놀고 있고 그리고 300만 개가 넘는 레퍼스토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런 소스포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던 역할을 하던 것이 지금 현재 GitHub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GitHub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트위터랑 비슷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 GitHub은 굉장히 자기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 위주로 돌아가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걸 포킹을 해요.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앙 서버에 있는 커뮤니티의 소스 코드를 직접 이제 그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 커밋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코드 컨트리뷰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거는 GitHub은 굉장히 웃긴 게 그냥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포킹이라고 하는데 소스 코드를 갖고 오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조물락 만져보고 그냥 해보고 그리고 야 이 기능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유용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소스코드 그 오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보내면 그쪽 오너가 받으면 뭐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트위터도 사실은 자기 위주잖아요. 자기 혼자 떠들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하게 GitHub도 그냥 자기 혼자 떠드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뭐랄까 이게 굉장히 그 과거에 비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뭔가 좀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자발적인 볼런티어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길러지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최근에는 오픈소스 뭐랄까 이렇게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코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자기 커리큘럼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오픈소스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리스트를 해놓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질라 제가 있는 모질라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그 캐나다에 있는 세네카 대학의 오픈소스 그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부터 한 10개 정도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학생들을 그 양성을 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멤버들이 참여해서 직접 하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질라가 그냥 단순히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커뮤니티였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뭔가 웹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변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웹메이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웹메이커 프로젝트는 최근에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어떤 개발자들이 이제 그 아니어도 웹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웹메이커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런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커사우루스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제 뭐 학생들한테 뭐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페스티벌이나 뭐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커사우루스 이쪽에 보시면은 그 동영상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애들이 이제 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구글이라고 고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고 나면 각각의 웹 그 다큐멘트 오브젝트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애들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편집을 하면 애들이 바로 이렇게 웹페이지인데도 바로 이렇게 이제 변경사항이 바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 웹을 재밌게 아 웹이란 건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마크업 안에 저렇게 컨텐츠가 있고 컨텐츠를 바꾸면 웹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그 제주대학교에서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그 저희가 프로젝트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몇 개 오픈소스 커뮤니티 리더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실제 참여도 시키고 그래서 한 6-7개 정도의 커뮤니티의 멤버의 커뮤니티 애들이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오픈소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커뮤니티가 많은데 실제 컨트리뷰션 하는 커뮤니티가 적어요.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는 많은데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제 어떤 코드 컨트리뷰션이나 아니면 실제 그 글로벌리 프로젝트에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게 좀 적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를 정부 주도로 막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결과가 외국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하는 거는 걔들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되게 국산 소프트웨어를 많이 장려를 합니다. 사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글로벌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인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또는 한국에 있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해외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약간 갈로파고스 뭐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린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기본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오픈소스라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오픈소스 같이 합시다, 뭐 커뮤니티 같이 합시다, 뭐 개방하는 게 좋아요, 공유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커뮤니티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